네, 탑 프로덕트 개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프로덕트는 컴포넌트 와이즈 프로덕트의 썸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그죠? 32.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멀티플라이를 공부할 텐데 멀티플라이하고 탑 프로덕트하고도 개념이 좀 달라요. 그죠? 어떻게 다른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um of squares는 요 dot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argument를 하나만 받았어요. 벡터 하나만 받았어. 그것을 둘로 이렇게 뻥튀기 한 다음에 dot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게 sum of squares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벡터 1, 2, 3이라고 하는 벡터의 sum of squares는 어떻게 되나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되죠. 그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걸 어디다 쓰느냐 하니까 magnitude 혹은 length에 쓰이는 거예요. 해서 magnitude 해서 이번에 벡터 하나를 받았죠? 벡터를 받아서 요 녀석을 sum of squares 해서 mass squared, square root를 씌우면 어떻게 되나요? square root를 쓰게 되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루트를 씌우면 5가 나오죠. 그죠? 이건 뭐죠?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되죠.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이기도 하고, 통계학적으로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그죠? 얘는 뭐예요? sum of squares는 total variance가 되죠. 만약에 이 값에다가, total variance라기보다는, 요게, 요 값, sum of squares를 우리가 n으로 나눠주게 되면, 나누기 n 하게 되면, variance가 나옵니다. 그걸 n이 되죠. 통계학적으로 그래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n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 1, 2, 3이니까 굳이 n을 한다면 3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 14를 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요 값들의 variance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variance의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그것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나오게 되죠. 그렇진 않네요. 왜냐하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n-1로 나누죠. 그죠? 자, 그리고 distance between two vector, 두 벡터들 간의 길이도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squared distance 혹은 다른 말로 그냥 distance 좀 다르죠. squared distance는 말 그대로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v-w, v벡터와 w벡터, 두 벡터들 간의 차이를 제곱을 하는 것이 그죠. 이 sum of squares가 나오는데 결국 sum of squares는 요것은 위에 있는 요거랑 같습니다. 같은 magnitude랑 같은 의미인데 magnitude는 점이 한 점만 있을 경우 3, 4라고 하는 하나의 점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걸 그냥 쓰면 되겠구나. 요걸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3, 4라고 되어 있죠. 3, 4라고 하면은 여기서 3이 되고 4가 없으니까 4를 하나 더 그려줘야 되겠네. 4. 그래서 잘라내서 요 지점이 되나요? 그렇죠. 3에서 1, 2, 3, 4. 한 칸 더 올라가야 되는군요. 요 3, 4. 이 지점이 3, 4예요. 3, 4입니다.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4가 되는 지점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위에 거는 보지 마시고 밑에 거만 보시면 됩니다. Insert 3로 뒤로 좀 떼놓을게요. 그죠? 요게 3, 4의 좌표인데 매그니튜드는 뭐냐니까 0에서부터 이 3, 4 좌표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distance, 매그니튜드가 아니라 매그니튜드도 마찬가지죠. 매그니튜드도 마찬가지고 distance도 마찬가지 같이 계산해야 되는데 매그니튜드는 점이 지금 하나만 있는 경우예요. 3, 4로 하는 점이 하나만 있죠. 근데 점이 하나 더 있다고 또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요런 점이 1, 1 이라고 하는 점이 하나 더 있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에 11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복사해서 하나 붙여놓죠. 자, 11이라고 하는 점이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점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제로 이렇게 조그만한 걸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죠? 이 점이 있으면
이 점과 1과 3, 4 사이에 그리는 그럼 어떻게 저는 재느냐는 거죠. 점이 두 개인 경우. 그죠? 이전에는 조금 전에는 점이 하나였잖아요. 점이 두 개인 경우에 재는 것이 바로 이 디스턴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퀘어드 디스턴스가 스퀘어 해야 될 디스턴스고 스퀘어드 디스턴스는 그것을 제곱한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면 저 재밌는 것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 내용도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갈까요? 뭐냐니까 만약에 W의 매그니튜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그니튜드 답 프로덕트죠. 답 프로덕트인데 답 프로덕트에서 W가 지금 만약에 1, 0라고 한다면은 그죠? 그렇다면은 답 VW는 뭐냐고 하니까 V를 W에 프로젝트 한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란 말이 나와요. 요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위에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1, 0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 0이 있고 다음에 2, 2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V가 2, 2고 W가 1, 0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V 먼저 오는 것이 V 벡터, W 벡터 받아서 위에 그림이네. 매그니튜드. 자, 여기서 V 벡터. 지금 하나만 있고 밑에 있는 요 VW 벡터도 있는데 여기에 좀 적합한 것이 닷 프로덕트로 봐야 되겠군요. V와 W. 그죠? VW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 어떤 개념이냐고 하니까 V는 현재 요것을 V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V 얘가 되고 얘가 W예요. W 라고 하면은 만약에 VW 다 프로덕트 V의 닷 닷을 지금 표현할 방법이 조금 애매하네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W 막 일단 요것이 닷이라고 표현합시다. 닷 V.W 요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건 어떤 의미냐니까 V라고 하는 것을 V점 지금 현재 22예요. 22는 이 점이죠. 이 점을 W10 10으로 표현되는 빨간색 라인 있죠. 요 라인을 늘리는 겁니다. 쭉 늘렸어요. 늘린 다음에 요 22 되는 지점과 요 파란색 라인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지점이 만들어지죠. 요걸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어느 한 점에서 어느 한 라인을 향해 직각으로 뻗어지는 라인 혹은 어느 한 점과 어느 한 라인 간의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 그걸 프로젝티드 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프로젝티드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프로젝티드 라인 색깔을 이런 주황색으로 할까요? 길이도 여기 프로젝티드 라인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 프로젝티드 라인과 원래 이 W로 표시되는 10, 이 빨간색 라인이죠. 이 빨간색 라인의 연장 지점이 만나는 곳, 만나는 곳의 X좌표 길이가 뭐가 되나요? 2죠. 이게 길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의미예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V를 W에다가 프로젝트 했을 때 W의 길이 방향으로의 W의 방향 그러니까 W가 원래 W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연장했을 때의 길이가 되는 거죠. 원래 W 이게 원래 W의 방향 이 방향이에요. X축과 평행한 방향이죠. 지금의 경우는 지금 이 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다른 예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연장해서 쭉 이어졌을 때 요 V점을 이 빨간색 라인에다가 투사를 프로젝트를 시켰을 때 직각으로 마주치는 지점으로 갔을 때 그 거리가 얼마 되느냐 하니까 2가 된다는 거죠. 그죠? 만약 다 프로덕트 그것은 1과 2를 곱하면 2가 되고 0과 2를 곱하면 0가 되죠. 따라서 2가 나오잖아요. 그죠? 2 더하기 0니까 2가 나오죠. 그게 다 프로덕트입니다. 얘는 이걸 2가 되죠. 요 2라고 하는 수치가 어떤 의미냐니까 바로 요 길이가 2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니까 요것을 나중에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다양한 스포트 벡터 머신 특히 SVM 같은 스포트 벡터 머신에서 요 알고리즘이 그대로 이용이 됩니다.